시작! 개마! 역시 내 고향은 KBS야. 갑자기? 어? 오. 고향이 무슨 뭔데? KBS MBC잖아요. 어, 아니야, 아니야. 뭔 소리야? 사랑방 중계. 어? 아, 그 언제 사랑방 중계. 나 91년도부터 KBS에 일했어. 고향은 여기지,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기서 했다니까. 네. 잘 나와요? 예. 네. 나 이 봉지 장사를요, 한 15년 했걸랑요? 또 싸웠다간 내가 맞을 거고. 이런 맞은 티 안 나겠지? 여보. 태어난 건 여기다. 태어난 건 여기 맞 고향이죠. 바로 떠났잖아요. 아, 아니라니까요. 뭐든지 하는 거야 지금. 어? 그래 여기 육촌 어디? 육촌 갈 일이 없는데. 아, 사람들 많은데. 아니, 어 그래. 여기다 하나 해. 여기다 하나 하자. 사진 좋은 거 뺐네 그래도. 저 허락 없이 없으면 안 되겠다. 아, 진짜 허락 받고 한 거죠. 사진 귀엽게 나온 거 잘했네. 이게 뭐예요 지금? 젊어 보인 거. KBS 미래를 위한 간다. KBS 위한 오. 저걸 왜 오빠가 미래를 정해준 거야? MG PD들과의 간담회를 좀 만들어서 저... 최악이다, 최악. 뭐가 최악이에요? 해봤어요? 아니, 저런 걸 누가 해요? 내가 해요. 그래. 아이고. 아이고, 센터장님. 아, 저... 아, 안녕하세요. 예, 아유, 아, 저, 아, 또, 예, 아이고, 아니요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이게... 우리 CP님. 어, 박스타님께서. 한경천님. 예. 커피하고 타고 와서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 또 KBS에 또 오게 됐고 해서 네. 자, 오늘 저 사단기 녹화를 했어요. 예, 근데 좀 일찍 끝나가지고 예, 겸사겸사 좀... 일단 센터장 되신 거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. 예, 제가 이제 몇 번 축하했는지 뵌 적이 없으니까요. 뵌 적이 PD들이 원래 이렇게 잘 나가는 PD들이 좀 못생겼어요. 잘 나가는 PD들이 좀 못생겼어요. 무슨 얘기하려고? 김태용이나 뭐 저 누구야? 나영석 잘생겼잖아. 나영석 뭐 잘생겨. 그 정도면 엉망이죠. 아예 혼나네요. 그 정도면 엉망이죠. 아예 혼나네요. 근데 한경천은 인물도 좋고 연출을 잘해. 아니 지금 그 세도장님 얼파가신 거예요? 예. 왜 안 돼요? 어우. 아, 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. 예. 아, 배빈 씨는 왜 눌렀어요? 그냥. 외모로 뽑는 거 외모로 PD를 진짜 놀랐어요. 네가 뭔데 얼평이 보는 거?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니 이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네네. 아 근데 뭐 또 센터장님이 좋아하시네요. 아유 굉장히 좋아. 잘생긴다고 하는데 좋아.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. 뭐 예예.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기는 한데. 아 죄송. 오늘 오신 용건이 그걸 왜 오신대요 지금 바쁜데?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바쁘니까 빨리 용건을 말씀하시고 이제 회의 가야 되지. 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기 당나귀 굉장히 좋아요. 화제성도 올라가고 있고 제가 하는 지금 라디오 저 지금 광고 완판입니다. 완판이고요. 4분 3초 광고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장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없으니까. 본론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예, 오늘 오신 이유를 좀 간결하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. 바쁘셔요. 대상을 좀 제가 꿈꿉니다. 저거를 한여름에 올겨울에 있을 연예대상을 아니 일단은 이제 뇌리에 박히게 약간 약 한번 쳐야죠. 가을에 수확하려고 아니 병충해입니까? 약을 치게?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 질 때 네. 가을철에 수확하려고 여름에 약 치잖아요. 네네. 네. 제가 듣기로는 피디님이 서른 몇 분인가가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? 투표하는 거예요. 투표하는 그런 거예요. 몇십 명 정도가 센터장님이 권한이 아예 없어요. 아 그런데 일단은 순회부를 좀 만나서 전체 그 분위기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순회부 예예 잘하죠. 자기 편을 찾는 거구나. 아 KBS 연예대상을요? 그럼 박명수 씨 오늘 오신 용건의 대상입니까? 대상이죠. 예. 근데 갑자기 대상.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? 거기 저 빨간 줄. 예. 오. 제 뭐야? 뭐야 이게? 제 부분이에요. 제 부분. 예. 최고가 8.3이고 전체 6.3인데. 본관그래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? 예. 저게 박명수 파트가 맞아요? 엄마 왜 그러냐? 알면서 좀 인정하게 인정해. 야 데이터가 얘기해 주잖아. 데이터가 괜찮지 잘하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아 근데 이게 상대가 예 상대 뭐요? 이거 케이블 이거 뭐 야구는 1-2%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. 야구 무시하는 거죠? 레이팅 면에서 사실 4단계하고 상대가 되는 프로그램 아니고 시간대가 제방 그다음에 미운 의석이 또 제방이잖아요. 이게 또 제방이잖아요. 본방 가서 붙어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인정하지만 지금 이게 미운 의석은 16%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본방 와 인정하시네. 잘 나간 것만 또 가져갔어. 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지금 좀 더 다시 두 자리 이상 가야 되고요. 두 자리 이상 공영 방송이잖아요. 네. 호통이나 약간 이제 후배들한테 야단치는 것들 예. 이런 것들이 심히 가끔 올라와요. 이미지가
이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이렇게 공영방송에 조금 불편한 얘기를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는 거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박지영 씨가 시청률에 불러왔다고 했어요.